안녕하세요. 버팀목TV 임윤희입니다. 오늘은 또 주말이라 뭐냐 가까운 친구 별장에 와 있습니다. 시골에 오니 역시 공기도 좋고 마음도 넓어지네요. 친구 집 별장 모습입니다. 친구와 집사람과 저희 집사람도 이렇게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 아직은 약간 서투른 것 같네요. 깨구락기도 엄청 울고 있습니다. 개구리가 엄청 울었다네요. 이 캄캄한 야밤에 뭘 달라고 하는지, 뭘 기다리는지, 뭘 찾는지, 도대체 왜 저렇게 울어댈까요? 한번 개구리한테 뭐 물어보고 싶은데 저것이 대답은 안 해줄 것 같고. 나무에다가 조명도 엄청 이쁘게 꾸며놨죠. 깨구락지는 계속 울어대고. 깨구락지 소리와 친구의 기타 소리와 풍경 소리가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것 같죠? 조그마한 풍경인데 소리가 꽤나 나네요. 역시 시골 풍경은 이런 풍경에 맛이 있죠. 저 개구리 뭘 원하는지 저렇게 울부짖어가면서
짓습니다. 우는지 노래를 하는지 누구를 부르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깨그럭지가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은 저렇게 계속 울어댑니다. 저렇게 또 개구리의 소리와 친구의 기타 소리. 우리 사실 학창시절 군대 가기 전에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통기타를 치면서 참 뒷동산에서 밤새도록 시끄럽게 한 적이 있는데 이제 나이 50 중반에 넘어서 또 이렇게 친구의 기타 소리를 들으니까 참 감회가 새롭네요. 분위기도 좋고 또 계속 비가 오더만은 이렇게 저희가 시골에 오니까 비도 딱 멈춰주고 하늘도 맑고 친구의 앞마당 나무에 걸어놓은 풍경 소리도 가끔 들려주는데 어우 또 때마침 풍경 소리가 이거 한적한 산골 산사에 가서 듣는 소리인데 오늘 이상하게 바람이 부니까 그런 소리가 들려주네요. 이 풍경은 조그만한데 이렇게 소리를 내주네요. 분위기는 최고입니다. 저도 이제 친구의 기타 소리에 맞춰 저 깨구리처럼 노래는 한 곡 쪽 해봐야겠어요. 노래는 부를지 모르지만은 사실 저 깨구리 소리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네, 역시 이런 시골 풍경이 저는 좋아서 주말만 되면은 항상 이렇게 시골로 자동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더라고요. 네. 노래의 가사처럼 이런 게 인생이잖아요. 버티목 TV 임유인이었습니다. 잡소리 같지만은 들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길게 하면 지루할까봐 짧게 자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